사천의 아들이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한 거예요. 250만 원씩 준 사람들한테 주식을 25%씩 드린 거예요. 아, 공짜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고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함이 깊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성학 2 담당 교수 이두형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성학 2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성학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연으로부터 유익하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아마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와 더불어 특히 메신저에게도 많은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강연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명사분은 제가 직접 꼭 뵙고 싶었던 우리 대학의 동문이신 송성근 IL 사이언스 대표님이십니다. 송성근 대표님은 우리 대학에서 전자공학으로 2013년 학부를 졸업하시고 2020년 창업 및 기술 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8년 IL 사이언스를 직접 창업하시고 현재 대표이사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우리 대학 총동문회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수상 경력 중에 제가 2012년도 청년 기업인 장관 표창과 2018년도 청년 기업인 대통령 표창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송성근 대표님께서는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힘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송성근 대표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우리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인데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회사 얘기만 하고 또 회사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이야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스토리 형태로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옥입니다. 저희 사옥인데 저희 사옥에 이런 개발실도 있고 또 피트니스장도 있고 또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달에 문정동으로 새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실리콘 렌즈라는 기술이고요. 1층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카페도 있고 같이 직원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오픈 형태의 사무실 환경으로 직원들이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인데 5년 전에 사옥을 저희가 새로 지어가지고 건축해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에 있다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3층에는 IL 커누스라고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고속도로 휴게실 다니다 보면은
화장실에 빈 공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SRT나 KTX나 고속도로 휴게실 다니면 화장실이 빈 공간이 어딘지 무선으로 IoT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회사고, 양놀자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2대 주주가 양놀자의 2대 주주로 또 있습니다. 무선으로 센서를 인식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에어컨, 뭐 그 다음에 조명, 다양한 시스템들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4층에는 이렇게 직원들 피트니스를 해놔가지고 같이 직원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작년에 매각을 했고요. 네, 20억에 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50억 가까이에서 팔았고, 문정동에 이제 지금 100억 들여서 새로운 신사옥을 또 멋있게 짓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입주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가천대에서 했어요. 여기 IT융합대학이죠. 창업보육센터에서 지난주에 아마 강의하셨던 분이 창업보육센터장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창업을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두 명한테 250만 원씩 빌린 거예요. 한 분한테 250만 원 빌리고 한 분한테 250만 원 빌려서 2008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250만 원씩 준 사람들한테 주식을 25%씩 드린 거예요. 저는 50%를 갖고 아, 공짜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뭘까요? 여기 뒤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뭘까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전거 대여소 또 네. 사무실. 네, 다 틀렸고요.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우리 양쪽 부모님은 6.25를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46년생이시고 연세가 이제 80이 다가오시는 이제 또 예, 이제 또 예, 부모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이혼하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허드렛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그 당시의 기억에, 떡볶이집에서 튀김 튀기면서 일하시다가 튀김이 100도짜리 그 튀김 그 기름이 머리에 쏟아져가지고 화상을 입으셨는데도 그냥 저보고 그냥 딱지 생기면 뜨더라 그러고 병원도 안 가시고 이렇게 일해서 모은 돈을 아버지가 이혼하신 상태에서 집문서를 가져가서 사업하겠다고 가져가셨는데, 정확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집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가지 말아라. 근데 그 당시에 느낌이 쎘어요. 뭐였냐면, 왜 집에 오지 말라 그러지? 라는 것보다도 집에 빨간 딱지가 이미 다 붙었으니까 아, 집이 다 날아갔나 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집이 그 집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길을 다 꺼내놔가지고 그 들어가는 계단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버지께서 여기가 어디냐면 남성역, 혹시 아세요? 남성역? 사당동에 남성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해놨으니까 거기로 오래요. 갔죠? 그랬더니 이 집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봐야 되는 상황이고, 누나가 거의 뭐 전교에서 막 1, 2, 3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누나인데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집도 엉망이 돼서, 근데 이제 처음 날 딱 내려왔는데 어머니 이제 딴 데 가버리시겠다고 그러시고, 울면서 이제 어머니 택시 타시는 거 붙잡아다가 같이 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년간 살았는데,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목욕탕 가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뭐라 해야 돼, 브루스타에서 밥 해먹고, 화장실 없어서 여기 옆에가 공중화장실이거든요. 푸세식 공중화실에서 먹고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렇게 없이 시작한 사람이 사업도 짓고 코스닥 상장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읽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하면서도 또 계속 제가 이 해답을 찾아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넣은 건데요. 이 사업을 지으면서 저는 정말 컨테이너 박스 살던 사람이 사업을 짓기까지 정말 그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라는 부분을 다음 장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 너무 뿌듯했던 순간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청년 기업인 딱 한 명만 주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제가 받기 딱 직전에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 받았고요. 그 다음 년도 이제 제가 받았는데 참 대학생 때 시작해서 500만 원 빌려서 시작해서 대통령 표창 받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 제 자신이 뿌듯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 5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집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는 문구죠.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파산 선고 서류예요. 제가 창업을 하고 2008년도에 창업해서 26 정도 됐을 때요. 23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이때 그 당시에 매출이 100억이 넘지 않으면 1차 협력사, 그러니까 건설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회사를 빨리 매출을 올려야 1차 협력사가 될 수 있으니까 무리를 많이 했던 시기예요. 18억짜리 수주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어디 건설, 인천 자동차, 뭐뭐 매매단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냐면 참 그때 생각하면 제가 자신이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18억짜리의 일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14억 원어치의 어떤 매입 원자재를 사오고 제품 납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어음을 받은 거예요. 18억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어음을 일부러 고의로 부도낸 거예요. 왜 그럼 고의로 부도냈느냐? 한번 생각해보면 회사의 매출액이 10억이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18억짜리를 저희한테 오겠어요. 그 다른 회사들이 더 많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그때는 오로지 100억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때문에 일을 그냥 하게 됐던 거예요. 나한테까지 왔을 때는 뭔가의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부도가 납니다. 26 그 어린 나이에 업체들이 찾아와요. 돈 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딱 1년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10원도 안 깎고 빚 다 갚겠다. 근데 주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 폐업해라. 파산해라. 그리고 접어라. 근데 제가 그걸 접으면 다음번에 또 창업을 하거나 또는 제 이름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꼬리표가 다르겠죠. 그래서 무조건 해결하겠다. 10원도 안 깎을 테니 꼭 1년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1년 동안 온갖 빚을 내고 사채도 쓰고 주식 제가 갖고 있던 그 50% 정말 한 8%도 안 되게 거의 한 5% 미만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주식 다 정리하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심지어 급여를 하루도 미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시계 뭐 그 이후에도 결혼하고 예물시계 받은 시계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아내한테는 미안하다 목욕탕 가서 캐비넷이 털렸다 그러고 나서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별 일들이 많았는데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만에 다 갚고 전화위복이 됐던 그런 이제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고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노력이 성과, 성공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송성근이라는 사람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아마 이런 집요함? 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토바이잖아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자랐는데 뭐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면허로 짜장면 배달, 피자 배달,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치킨 배달, 가스 배달 빼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학생 때까지 창업하기 전까지 또 취업하기 전까지 계속 했는데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면 정말 말 안 듣는 시기잖아요. 무면허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다. 돈이 없잖아요.
그 이혼하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때요 어머니가 뭐라 하셨게요?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제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하면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오토바이 안 사주시면은 나랑 경찰서에서 만난다. 그인즉슨 오토바이 나 훔쳐 탈 거다. 그렇게 하셔요. 오토바이 사주시던가 제가 훔쳐 타던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주셨죠. 네, 사줬습니다. 지금 요즘에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시티백이라고 그런 거 안 타는데 기아가 있는 시티백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줬냐면 어머니가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앞에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소망식당이라고 거기에 배달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파란색. 근데 그걸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오토바이 아들 좀 주자.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사고요. 일주일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는 완전히 반파되고 저는 뭐 무릎 다 수술하고 결국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팔고 정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 해보신 분 있어요? 어렸을 때? 미니카. 트랙에다 이렇게 틀어. 그 당시에 이렇게 블랙 모터라고 해서 모터 이렇게 빠른 거 두면은 빨리 다닐 수 있는 그런 미니카인데 아, 미니카가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노는데 너무 저도 갖고 싶은 거죠, 이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미니카 사고 싶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미니카 살 돈을 줄게. 그럼 그거 가지고 미니카를 사. 아니요, 저 지금 사야 돼요. 당장. 당장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 아니, 무조건 내가 지금 사야 된다. 방법을 어머니께 찾아보셔라. 근데 저는 그때 무조건 내가 이 친구들하고 지금 당장에 이 미니카를 가지고 난 트랙을 돌려야 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무조건 이 당장 내가 이 미니카를 사야 한다. 이런 이제 심정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사글세빵이죠. 월세. 살았고 지하에 살았는데 위에 3층에 주인집이 살았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5만 원을 맡겨라. 그럼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5만 원 받아서 내가 지금 미니카를 사서 이걸 트랙을 타겠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막 화도 내시고 그러면서 결국엔 또 이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해서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받아가지고 미니카를 사서 그때 미니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반드시 돼야 돼요. 하늘이 두둥강이 나도 무조건 이뤄내야 되는 게 제 성향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 사랑 이야기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초등학교 때 교육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 일 나가셨고 투잡을 하시고 새벽에 나가시고 뭐 저를 키워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인성을 못 잡으니 교회 가서 좀 많이 달래고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지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누나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 누나를 너무 이 누나가 너무 좋고 또 이 누나를 내가 한번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8년간 짝사랑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횟수로는 한 8년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6년 짝사랑한 건데요. 6년 짝사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두 살 연상이었어요. 두 살 연상이다 보니까 동생으로 보였겠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누나가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계속 이제 좋아하다가 언젠가는 제가 고백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을 하는데 짝사랑하고 한 번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고백을 했는데 학교 가천, 우리 지금 가천대잖아요.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총신대학교에 어머니가 일을 했었으니까 경비 아저씨랑 친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돌아다녔고 경비 아저씨한테 학교 좀 빌려달라고. 학교를 빌려 네가? 아니 캠퍼스 좀 빌려달라 하루만. 뭐하게? 저 고백하게요.
해가지고 이제 캠퍼스를 빌렸는데 하나를 빌린 거예요. 예를 들면 비전타워 같은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출입구 쪽에다가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누나 사랑의 현수막 엄청 크게 걸고 그 동대문에 가면 분수불꽃이 500원짜리 불 붙이면 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기름을 붙여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쫙 만들고 100일 동안 편지 쓰고 장미꽃 백송이에다가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였죠. 쪽팔려서. 아니 혼자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그때는 수능 끝나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구름사다리 풍선 알아요? 이렇게 요즘에 그 핸드폰 가게 같은 데 가면 앞에 구름사다리 해놓잖아요. 풍선으로. 그거를 일일이 4개씩 엮어가지고 불면 돼요. 근데 그걸 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길을 만들어서 짜잔 해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친구들한테 한 거예요. 여자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했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근데 결국엔 차였어요. 차이고 나서 와이프가 결국엔 지금은 됐어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 됐는데 차이고 나서 아 이제 와이프 잊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다가 같이 계속 마주 보게 되니까 사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년 연애를 하고 결혼 지금 11년 차 생활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사람 없다. 난 무조건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은 제 성격을 알겠죠. 한번 해야 되면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고 창업할 때도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500만 원 가지고 코스닥 상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라 그랬냐면 500만 원 가지고 네가 무슨 상장을 해. 근데 그 당시에도 도소매를 했거든요. 돈이 그밖에 없으니까 5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그거를 요만 조그만 매대를 사가지고 스펀지를 깔고 위에다가 이제 잔디를 깔아서 MBC 건축박람회 그런 건축박람회만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꽂아놓고 낮에 충전했다가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불이 25,000원 뭐 44,000원 이런 것들을 도소매로 돈을 벌어서 제조업으로 전향한 그런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끝까지 해서 위기도 이겨내고 코스닥 상장을 이뤄냈잖아요. 그것처럼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저는 이 집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착이 어떤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막 스토킹하듯이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게 저는 집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창업을 하시던 또 취업 준비를 하시던 뭐 또 공부를 하시던 집착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집착의 깊이에 따라서 성과가 반드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을 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럼 대기업 가려면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잖아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겠죠. 근데 그게 간절함의 깊이가 깊어야 잠도 줄일 수 있는 거고 학원도 다니는 거고 이게 얼마나 간절함이 깊냐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피해보지 않으면서 내 사업을 살리는 거 아까 제가 부도 맞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의 공간이에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 IT대학 밑에 가면 호실이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6호, 107호, 네. B, 107, 106 뭐 이렇게 해서 룸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제이롯데월드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도 저희가 하고 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빈자리를 알려주는 IoT 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또 반짝 조명이라고 해서 이 인테리어를 B2C로 하는 그런 회사도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해나갔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거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해나가고 있는 일들을 진화해 나가는 여정을 통해서 지금 많이 회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IL 사이언스가 상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이거예요. 이 실리콘 렌즈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세계 최초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밖에 없고 다른 회사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이에요. 실리콘 렌즈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렌즈가 세 가지가 있어요. 플라스틱, 아크릴, 유리. 플라스틱, 아크릴은 열을 가하면 녹고 유리는 열을 가해도 녹지 않습니다. 다만 천도에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던 소재가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인체에도 넣을 수 있듯이 눈에도 넣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도 녹지를 않고요. 라이터에 갖다 대도 녹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투과성은 유리와 같아요. 거의 99%의 투과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른 회사들은 왜 못했냐? 이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원료 자체가 특성이 고체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아닌 고체인데 고체를 녹여서 액체화했다가 다시 고체화하는 건데 얘는 원료 자체가 액상이에요. 액체다 보니까 성형을 하게 되면 기포가 차고 기포가 차게 되면 또 성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했던 건데 세계적인 석학 박사님 중에 UC 얼바인 대학에 세계적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실리콘에 대한 부분으로 뭐 대기업들이 소송이 붙으면 그분이 어디에 고문력을 하냐에 따라서 소송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박사님인데 내가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아이디어 좀 하나 달라.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전수받아서 코스닥 상장한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뭐 그 제가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아이디어를 받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상용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실리콘을 가지고 렌즈를 만들면 지구에 있는 다양한 이 아이템들 중에 수많은 곳에 이게 적용될 수도 있다. 또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이게 플렉시블하거든요. 플라스틱, 아크릴, 유리는 꺾이지가 않잖아요. 얘는 말랑말랑해서 꺾여요. 그래서 얘를 양산을 하려고 했더니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8년, 10년 동안 장비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이게 지금은 뭐 조명에도 들어가고요. 수술실, 뭐 수술 조명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방산 뭐 제품에도 들어가고 비행기, 철도 뭐 다양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등 해서 조명이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대체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집착을 가지고 회사를 성장을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템을 계속 바꿔나간 거예요. 태양광 잔디 등 하다가 도소매 하다가 태양광 가로등 하다가 또 LED 하다가 IoT 하다가 또 실리콘 렌즈 하다가 지금은 뒤에서 보이겠지만 자율주행 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주년이 됐을 때 우리 가천 컨벤션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주년 행사 때 저희 직원들 공로패 시상하고 이렇게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때 연예인들도 많이 와서 홍진영, 볼빵아 사춘기 다 불러서 같이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파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넥스에 이제 상장을 먼저 저희가 했고요. 또 코스닥에 최연소로 상장을 했습니다. 가천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해서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감사하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이뤄냈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다 고생을 많이 해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서두에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저는 머릿속부터 뼛속까지 가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천의 아들이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길래 총장님께도 가천의 아들 송성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총동문회로 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기부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억 넘게 기부도 했고 또 계속 지금도 해나가고 있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고 돈 더 많이 벌어서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이 문군대 넬슨 만델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때까지 포기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수많은 위기가 14년 동안 있었고 이 사이사이에 제가 이 시간 50분 내에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위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까 말씀드린 집착과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그 힘, 이미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배님들 저보다 살아온 환경이 더 낫잖아요. 그죠?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교에서 꼴등했어요, 저. 여기 우리 가천대에서 저 졸업 10년 만에 학부 졸업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학점이 실업 점수냐고. 진짜 2.8, 2.6 막 이래가지고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업하느라고. 근데 요즘에는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많이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 같은데 창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창업할 때 아이폰이 없었을 때예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 2008년도 11월에 창업했는데 스티븐 잡스께서 2009년 1월에 아이폰을 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면 여러분들 다 플랫폼, 뭐 우리 유명한 플랫폼들 많잖아요. 저는 플랫폼이라고 창업하면 청년기업인 창업도 없었고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그냥 제조업이에요. 창업 꼴 제조업.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아니죠. 도소매했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도소매로 물건 떼다가 팔고 또 그렇게 제조업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상황도 좋고 또 머리도 더 좋으시고 또 환경도 좋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지에 달려있다. 뭘 하시더라도 취업이든 창업이든 정말 나 대기업 갈 거야 하면 대기업이 맞는 여러 조건들로 공부를 하실 거고 잠을 줄이실 거고 할 거잖아요. 저보다 더 뛰어난 우리 후배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네, 편안하게 그냥 뭐 사소한 것도 괜찮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양문학과 2학년 이승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본인의 의지대로 삶의 방향이 나아가지 않게 되면 간절함과 집착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번아웃 상태에 빠지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대표님만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 해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 아까 왔던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빚을 저는 꼭 해결을 하겠다. 내가 이거 못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절함의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사람이 위기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반드시 해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확률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4학년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천대학교에서 창업이란 카테고리가 처음 생긴 것만큼 저희 창업은 저희한테 좀 막연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경험과 실무가 부족한 후배들에게 혹시 전달해주고 싶은 창업 시작할 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각이나 좀 유념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업 사실 제가 강의를 안 가요. 강의를 아예 안 다니고요. 가천대 학교 강의만 해요. 왜냐하면 후배라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인이라고 해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내 후배들도 고통을 겪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장단점이 있죠. 사실 창업은 젊을 때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의 다양한 수많은 그 고통을 이겨낼 생각을 하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아이템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철학도 중요하지만 철학이라고 했을 때 철학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알 수 없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결핍이 있어야 한다. 왜 창업을 해야 되고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핍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기술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 가천대 후배들이 창업을 해서 내가 만든 기술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될 수도 있고 인간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에 해답이 나온다면 전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행 어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인간의 결핍을 해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실리콘 렌즈로 자동차 시장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으면 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인간이 타고 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우리의 기술로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얻으려고 자율주행 만드는 거잖아요. 운전 안 하고 내가 책 보고 영화 보고 차 안에서 그 시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저 무슨 아이템으로 선정하죠?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기술로 또는 이 아이템으로 인간의 편리함 또는 인간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를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윤주환입니다. 조명이나 실리콘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LED를 이용해서 창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적자가 나서 실패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두어서 성공을 했고 또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LED 회사들 무지 많고요. 아마 만 개, 2만 개, 뭐 3만 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계속 저 또한 결핍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다른 LED를 만드는 회사들은 너무 많고 솔직히 LED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레드오션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의 아이템이 없이 다 같이 하는 거에서는 가격 경쟁력밖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한테 아이템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실리콘 렌즈를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실리콘 렌즈로 제품을 만든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전체에서. 다만 핀란드에 있는 회사 한 군데가 실리콘으로 사출 방식으로 하는데 사출 방식으로는 어려운 게 사출 방식으로는 찍어내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사출의 원료 자체가 고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는 디스펜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차별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대가 굉장히 기업 활동하기에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실리콘을 활용해서 미래차 시장에 좀 선도기업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조만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자동차의 이제 램프류 쪽으로 채택이 돼서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도 다양한 글로벌 전기차 굉장히 유명한 차들에서 많은 저희 제품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학과 신영진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을 하시고 겪어오시면서 그 과정에서 운은 얼마나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네? 운이요, 운. 운이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인데 저는 사업하는데 정말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운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운이 사실 운도 저는 만든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운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운만 보고 있다면 사실 운을 찾을 수도 없고 운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니까 운이 저한테 다가온 케이스가 있고 또 정말 운이 작용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운을 좀 잡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운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을 캐치하는 거는 어떤 경영자나 창업가의 어떤 좀 달란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운을 잘 분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읽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실천도 많이 해서 그런 운을 좀 잡아 나가면 좋겠다. 저도 운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딱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마지막 하나 해도 돼요? 끝났나요? 네, 끝났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족한데 많이 집중해 주시고 같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끝나기 전에 하나 저도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잘 성장해서 학교에다가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우리 창업하는 후배들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연 어땠나요? 정말 좋았죠? 저는 지성학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어떤 좋은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에 아무리 IR 사이언스 송성근이라는 이름을 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정보가 아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분명히 운은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노력과 성공은 원인과 결과만으로 설명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송성근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력과 성공은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관관계가 더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박도현 교수님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